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광란의 개판으로 갈게요. 30원 잊어볼까? 이게 제가 지금 이거를 먹은 이유가 4원을 주기 때문에 바로 30원 이자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먹었거든요, 이거 증강체? 2-1에 30원 들고 시작해볼까? 아이고, 이거 나미가 디스크로 뽑았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야, 올라프 삼성은 뭐냐? 씨, 이게 뭐야? 아니, 저게 뭐야? 아, 만났네? 올라프 삼성 띄우네? 아,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구나. 아니, 올라프 삼성 뭐냐고, 2-2에. 아니, 뭐, 니가 니코 먹었냐고, 이거. 영웅꾸러미 니가 먹었냐고. 아니, 2-2에 올라프 삼성이 붙고 있네. 뭘로 뽑은 거냐? 펜타킬. 오케이. 펜타킬로 뽑았구나. 아니, 어이가 없어버리네, 그냥. 3코가 아예 펜타킬은 겹치겠다. 이거 니코 있으니까 3코 리롤덱 하나 보고 싶거든요? 펜타킬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모데카이 좀 겹치겠고, 3코 뭐 하나 보고 싶은데. 일단 근데 아이템 나온 거 보면은 럭스덱이 제일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연운이랑 지팡이가 둘 다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마법덱이 더 좋겠죠? 야, 뭐야, 크산테 삼성은 왜 있어? 얘는 그나마 별들의 탄생 먹었으니까 뭔가 납득이 가기라도 한다. 아니, 납득이 안 가요. 얘 헤드라이너가 아니구만, 얘는. 아니, 헤드라이너로 뽑은 크산테 삼성이 아니네.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뭐야, 애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네. 이번 판이 굉장히 좀 이상한데. 야, 뭐 돌고북 가기 전에 돈이 이렇게 많냐? 잠깐 써도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8레벨의 3코 헤드라이너로 갈아탈 거라. 아이템이 딱 그냥 럭스덱이네요. 그냥 럭스덱 너는 해라,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냥 돈이 진짜 많다. 아니, 뭐 시작할 때부터 오픈하고 시작했는데 뭐 이거 30원 이자, 2-1에 30원 받으려고 제가 2-1에 30원 받으려고 제가 이거 먹었잖아요. 증강체조차 그걸로 먹었어. 일부러 그걸로 먹었어. 반깍마반깍이냐 치감이냐 인데, 치감이 나을 것 같은데? 치감이 나을 것 같아, 반깍마반깍보다. 야, 씨, 탐켄치도 삼성이야? 야, 근데 야, 삼성이 두 마리라 했는데 7레벨은 어떻게 찍은 거야? 근데 뭐 저도 돈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저도 7레벨이긴 합니다. 곧 다음 턴에 7레벨이에요, 저도. 야, 너무 좋은데? 7연패? 야, 이번 판에 좀 약간 기형적으로 센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는 거지. 지더라도 좀 살살 지잖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괜찮네요. 꽤 괜찮아요, 지금. 지더라도 살살 지잖아, 지금. 7연패? 지금 시작하고 한 번도 못 이겼어요. 한 턴만 더 보고 여기서 4코 유닛 나오면은 그걸 기반으로 바꿀 것 같아. 근데 일단 마법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법템 3코 유닛은 간다고 치면은 백스나 럭스밖에 없어요. 둘 다 숫자 돌림이네. 아, 룰루도 있겠구나. 근데 룰루도 겹쳤죠. 룰루 백스 막 이런 애도 펑크 덱이랑도 있고 막 여기도 겹쳤고 저기도 겹쳤고 해가지고. 어? 이겼나? 지면 좋은데 이겼다 이거. 그래, 여기서 갈아타자. 여기서 4코 제드나 자크 먹고 갈아타면 되겠다. 너무 겹쳤거든요? 백스 쪽은? 이모코어 쪽은? 근데 럭스덱은 빈집이거든. 이거는 럭스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바드 팔고 리롤 칠게요. 헤드라이너 찾아보겠습니다. 3코 헤드라이너. 어! 씨, 바로 나왔어. 아, 이거 봐. 이게 안 쓴다니까 지금 아무도. 이러면은 치명타 95%라 거의 사실상 거의 뭐 100%죠? 거의? 그리고 이게 어? 복원을 이제 어? 럭스에 복원을 줄 때마다 그냥 럭스 헤드라이너인데 이게 스킬에 치명타가 적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복원을 왜 가느냐? 항상 있는데
복원은 가세요. 치명타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복원은 가야 됩니다. 무조건 복원이 좋아요. 웬만하면은 늘 물어보는 사람이 항상 있어. 웬만하면 가세요. 그게 좋습니다. 팔렙 가서 이제 그 자크도 찾고 해야 되니까 팔레벨 가서 리롤 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니코 세 개야? 뭐야, 니코 하나 더 줬네? 니콜 왜 이렇게 많이 줬지? 뭐냐 이거? 니코가 왜 이렇게 많아? 소나는 못 쓰겠네요. 이거 이겼죠? 어, 잠깐만요. 어? 씨, 깜짝이야. 가드 이성훈 굳이 안 띄우겠습니다. 뭔 친구나 받을까 그냥? 앞라인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워모그 하나 가자. 자크한테 벨트가 되게 많이 나왔다 이번 판에. 야, 여기 1등인데 그냥 이겼죠? 상대가 안 됩니다 이제. 록스 뭐 하나만 더 뜨면 삼성인데 바로? 현옥술사 좋긴 한데 아니, 앞라인이 더 모자란 것 같은데. 앞라인만 버티면 어차피 세지니까 이렇게 가줄게요 그냥. 원 친구가 근데 조금 아쉽긴 하다. 먼 친구가 뭐가 아쉽냐면은 이러면 제드가 죽어버리잖아요. 밤끝을 무조건 가야겠는데 제드가? 먼 친구 받으려면 제드를 구석에 놔야 되는데 제일 끝에 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제드가 타겟팅 당해가지고 죽어버리거든. 졌네요. 밤끝이 있어야겠다. 제드 어그로 한번 빼는 용으로. 아, 그냥 띄우자. 와, 이걸 니코 3개를 받고 삼성을 띄우네. 자, 그러면은 이제 8레벨에서 리롤 치지 말고 9레벨에 갈까요? 저 좀 아깝거든요? 제드랑 자크가 이성이 아닌 거는 좀 아쉽긴 한데 3코 삼성 이미 봤으니까 굳이 여기서 리롤 치기 아까워요. 9레벨에서 일라오이 막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차라리. 여기를 일단 빨리 죽이자 이번엔. 아, 뭐야, 여기도 니코 3개였네? 뭐야, 니코 3개인 애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번 판에. 와, 록스 개쎄. 와, 미쳤다. 와, 씨, 진짜 세다. 야, 누가 여기 한 번만 더 이겨주면 죽겠다 여기는. 버결이 괜찮을 것 같은 게 제가 이거 맞고 시작하잖아요 제드가. 스택을 어느 정도 좀 쌓고 시작할 거라 버결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제드 들어가지고 럭스가, 와, 일직선상으로 그냥 다 갈아버리네 그냥. 와, 씨, 와, 그냥 난리 났어요 그냥. 그렇지, 끊어주고 한 번 더 써주고. 그렇지, 와, 진짜 세다. 야, 럭스가 빈집인 거 보고 니코 나온 판이라 이쪽으로 왔잖아요. 잘 왔죠 이쪽으로. 자, 9레벨 다음 턴에 찍히게 하겠습니다. 굳이 레벨을 안 칠게요. 딥라인 캐리로 가면은 제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저기가 앞라인 캐리랑 같이 캐리라서 문제긴 한데. 그렇지. 아유, 와, 와, 자크도 안 죽고 그냥 럭스 레이저 자크가 쏴주고 그냥. 와, 씨,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이러면 스테이지 다이브 말고 4현옥술사 해봤자 일단은. 아, 이러면 스테이지 다이브 받고 싶어지는데. 아니, 근데 어차피 스테이지 다이브는 자리가 없어. 6 난동꾼을 받든 4현옥술사를 받든 어차피 그 자리가 없단 말. 와, 레이저 난리 났네 그냥. 어차피 자리가 없어요 그 스테이지 다이버는. 어, 잠깐만, 이거 좀. 아니 자크만 안 죽으면 돼.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4현옥술사를 가는 게 좋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 직스만 있다면. 마방깍 들어가니까 직스가. 아, 여기 죽었네요 이제. 그래, 제드 여기 너 죽어라. 너 아직도 안 죽었었니? 제드 여기 3마리 들고 있거든요. 너가 죽어야 내가 제드 삼성이 뜨겠다.
넌 맞아야겠다 나한테. 그렇지 그렇지.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끝났죠? 제드 겹치는 일단 죽였고 들어가시고요. 좋아요. 오 잠깐. 아 나 광란의 개판이지 이번 판. 야 두 명 죽었어요 밑에 두 명. 어 1등 이겼네? 뭐야 너 좀 세구나. 어 제드 삼성 나이스.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되고. 세트를 쓸까? 지금 한 마리 걸르긴 했는데 올라프 그냥 이성 붙어서 그냥 쓸까 했는데 세트 이성 붙으면 그냥 세트로 바꿔줄까? 그치 여기 1등 내가 그냥 이긴다니까. 여기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냥 그냥 이긴다. 이게 운이 좋았다니까. 여기는 지금까지 날 안 만난 게 운이 좋았던 거예요 지금. 어? 제드 하나 남았는데? 뭐 춤꾼도 되니까 세트로 씁시다 그냥. 춤꾼도 받아지긴 하니까 제드 하나만 찾으면 되고. 그렇지 룰루 한 방에 갔어요. 좋아요. 이제 다음 스킬 애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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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죽었고 나이스. 여기 죽었네. 와 진짜 세다. 들어가시고요. 야 제드 하나만 줘봐라. 제드 좀 줘봐. 루시안 한방일 듯? 현옥술사 도트딜도 한방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딥라인 하드카운터거든요 제가. 잠깐만 근데 이거 오코 삼성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아니 근데 견제할 돈이 어딨어 내가. 어? 아 진짜 장난하지 마! 그렇지. 장난하지 마! 어디 가비 그냥. 제드 하나만. 아씨 자크가 나오고 있어. 아휴 오코 띄울람 띄워라. 내가 널 견제할 그 상황이 아니다. 하나만! 제드 하나만 주세요. 아씨 일라오 이성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피바라기를 자크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잭스가 삼성이긴 한데 얘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루시안 일단 죽었고. 그렇지 도트딜도 죽었고. 와 진짜 개세졌다. 상대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세졌냐 갑자기. 루시안을 센터 배치를 해버렸네 아예. 이게 그거 구석에 놓으면 럭스한테 죽어버리네. 근데 뭐 카서스라도 끊으면 괜찮지. 카서스 바로 사망 해주고. 그렇지 루시안 바로 사망. 뭐 변수를 만들어내진 않았네 루시안을 센터 배치한다고. 야 제발 제드 하나만. 밤끝 잭스 하나 가자. 아 진짜 안 붙여주네. 요릭 저거 두 마리 남았잖아. 요릭 두 마리랑 루시안 세 마리. 아예 안 떠. 오코 삼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뜨는 게 아니야. 여기도 지금 승부수 띄워야 되고 저도 승부수 띄워야 되거든요. 요릭은 일단 견제하자. 요릭은 나오면은. 자 이게 마지막 전투입니다 이번 전투가. 제드 제발 제드 하나만 좀 줘봐 제드. 아씨 안 떴어. 어 잠깐 루시안 하나 남았네 갑자기. 얘 어차피 파니까 오코 팔아버리자. 확률만 늘려줘요 이거 괜히. 어차피 이거 얘 다 팔아서 못 이기거든요 여기가. 그렇지 됐어 됐어. 요릭이랑 루시안 내가 들고 있으면은 아니 아니 저 직스 들고 있으면은 확률만 늘려주거든 오코 확률. 어 이겼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됐다 됐다.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그냥 오픈을 해버리면서 2-1에 30원 이자 받고 초패스트로 50원 이자를 받으면서 빈집 니코로 빈집을 한번 노려보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